안녕하세요. 빨간고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다이어리 꾸미기 해볼게요. 다이어리나 메모할 때 그냥 글씨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여운 고양이 얼굴 하나 후딱 그려주면 좋겠죠? 동물 캐릭터 얼굴을 쉽게 그리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뭘로 그릴 거냐면요. 스테들라의 필기 도구로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만든 스티커도 함께 붙여서 다꾸를 해볼게요. 그럼 준비를 해볼게요. 일단 달달한 간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스티커를 준비하고요. 요거는 저희 작은 문방구예요. 제가 스테들러에서 후원을 받고 있는 작가라서 평소에 스테들러 제품을 많이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자주 쓰는 것만 이렇게 따로 빼서 모아두었어요. 스테들러에서 제가 자주 쓰는 제품으로 광고 영상을 만들자고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제품을 한번 골라서 써볼게요. 파스텔 삼각 형광펜이에요. 밑줄 치거나 글씨 쓰기에도 좋고 그림 그리기에도 좋고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피그먼트 라이너 두께별로 있어서 골라 쓰기 좋고요. 지우개는 많아도 역시 애정하는 마스 지우개 쓸게요. 그리고 카라트 색연필 중에서 예쁜 색으로 몇 자루 고를게요. 참고로 카라트 색연필은 파스텔 계열이 예쁩니다. 그리고 평범한 무지 다이어리 준비할게요. 자, 자로 칸을 나누고 줄을 치겠습니다. 이왕 손으로 하는 거 자연스러운 손맛이 나도록 색연필로 구불구불하게 그려볼게요. 그리고 파스텔 형광펜으로 요일을 적어줄게요. 날짜도 써줄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실수로 토요일을 핑크색으로 해야 되는데 회색으로 써버렸네요. 이럴 때는 스티커로 땜빵을 해버리겠습니다. 이걸로 이렇게 붙여버릴게요. 스티커 참 좋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치죠 뭐. 이거 다 하고 나면 이게 잘못된 거 티도 안 날 거예요. It's gonna be alright. Yeah, yeah. 왼쪽 상단에 고양이 얼굴을 그릴게요. 그리기 전에 여러분께 동물 캐릭터 얼굴을 진짜 쉽게 그리는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고양이 얼굴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타원을 그리고요. 삼각형 두 개를 그려줍니다. 고양이는 귀를 이렇게 위로 쫑긋하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그려주고요. 입, 수염을 그려줍니다. 이게 고양이 얼굴의 기본형이에요. 그 다음 나는 개를 그리고 싶다 그러면은 똑같이 타원을 그려주고요. 귀를 아래로 향하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눈과 입을 그리고요. 수염은 고양이보다 좀 짧아요. 그래서 점점점으로 그려줄게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토끼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도 타원을 그리고요. 토끼는 귀가 크죠. 원래 더 이렇게 커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그릴게요. 눈과 입을 그려줍니다. 그러니까 귀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마지막으로 곰도 그려볼게요. 곰은 귀가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폰에 있는 메신저 있잖아요. 그 메신저에 있는 그 이모티콘을 한번 잘 살펴보시면 동물 이모티콘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유심히 잘 보시면 다 귀에서 차이가 나요. 동물의 특징은 귀 모양에서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귀만 바꾸어져도 여러 동물을 그릴 수 있다는 점, 그것만 기억해줘도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고양이를 색연필로 그려볼게요. 연어색 색연필로 손에 힘을 빼고 연하게 스케치할게요. 아까 알려드린 대로 타원을 그리고 눈, 코, 입, 귀는 삼각형으로 쫑긋. 그리고 고양이는 털이 보송보송하니까요. 옆에 이렇게 털 모양으로 수정해줄게요. 선이 연하면 지우개로 지워집니다. 완벽하게 지워지진 않아도 이 정도는 지워지고요. 이 위에 다른 색을 올리고 나면 덮어집니다. 또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밑색을 칠해줄게요. 그리고 웜 그레이로 눈, 코, 입을 그려줄게요. 힘을 줘가면서 세게 칠할게요. 그리고 이번에는 손에 힘을 빼고 살살 굴려가면서 면을 칠해줍니다. 밑에 연어색을 칠해놓아서 색이 섞이고 있죠. 주름도 칠해주고요.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페브러리라고 써줄게요. 핑크색으로 동글동글 굴려가면서 굵게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꽃도 그려줄게요. 연한 복숭아빛이 도는 노란색으로 꽃을 그려주겠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색연필은 수채 색연필이에요. 이렇게 물감처럼 이렇게 물에 녹는 색연필인데요. 오늘은 물을 안 쓸게요. 왜냐면 지금 종이가 이제 물감을 먹는 종이가 아니에요. 종이도 매우 얇고요.
약간 미끄러운 재질의 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쓰면 난리가 날 겁니다. 막 색이 겉돌면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빵꾸 뚫리고 뒷장에 뒷장까지 쭈글쭈글해지고 아, 그런 거 뭔지 아시죠? 그래서 물은 쓰지 않을게요. 이렇게 색연필 느낌만 해줘도 괜찮죠? 고양이 눈, 코, 입을 진하게 한 번 더 잡아줄게요. 이번에는 반다이크 브라운으로 갈게요. 자, 이제 이번 달에 해야 할 일들을 써줄게요. 투두 리스트는 0.8mm로 쓰고요. 그 아래 리스트는 0.3mm로 쓸게요. 오른쪽 윗면도 꾸며줄게요. 역시 이제 그리는 것보다 붙이는 게 편하고 좋죠. 스티커를 착착착 붙이고요. 글씨도 써주고 꽃도 같이 그려줄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붙여보겠습니다. 생일부터 챙길게요. 배경지가 투명이라 붙일 곳에 미리 데워보기 좋죠. 2월 1일은 휴일이었으니까요. 요런 표정 하나 붙여줄게요. 그리고 이제 연휴가 끝났으니까 일을 해야겠죠. 보라색 마스크를 하고 미팅을 하러 간 고양이를 붙여줄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펜의 굵기는 0.3mm인데요. 저는 이 굵기가 제일 좋더라고요. 이 피그먼트 펜은 뚜껑을 안 닫아도 12시간 동안 캡을 닫지 않아도 잉크 마름이 없어요. 이게 진짜일까 싶었는데 진짜더라고요. 이렇게 쓰고 펜 뚜껑 열어놓고 제가 밥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래도 펜이 마르지는 않더라고요. 2월달이라서 피치랑 그런 핑크랑 약간 옐로우 뭐 섞어서 꾸며봤어요. 자, 그럼 2월 먼슬리는 다꾸는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따뜻하고 건강한 새해 보내세요. 감사합니다.